선수 입장한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我们要在主场的特点什么呢？我们的 목표 太阳之泪. 얼마에 팔 건데? US 달러 2천만 불. 양채만 매진. 양채만 매진. 첫째, 지정서 확보. 우리 일본인 부부는 돈을 아낌없이 바카라에 쏟아붓습니다. 둘째, 지형 파악. 건물 안의 구조,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앤드류. 아, 왜 이러고 나 혼자 시키겠지? 맛있고 맛있어. 자, 다음은 뽀빠이가 맡아. 뒷판에 도착. 어디 가도 돈 수트케이스 두 개. 자, 카지노로 갑니다. 예니콜, 잠바노. 얘들이 오늘 밤 한 팀이다. 누가 보소? 작업해야지. 그렇게 좋니? 레디! 액션! 나는 금고. 이거 5초 만에 열면 끼워주고. 3초. 진범 모욕! 자기 돈 버는데 방해돼 내가? 不太像是马虎吧，所以我们叫先机。 그 다이야 우리가 다 먹는 거야. 내가 저 마음만 정말 알고 있는데. 아이고, 여동생들하고 이랄라니까 불안불안하네. 네, 반갑습니다. 김민석입니다. 드디어 도둑들로 여러분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벅차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마카오 왕인데 제가 작전 설계자입니다. 태양의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서 옛날에 함께 작업을 했던 한국의 동료들과 중국의 동료들 합쳐서 10명의 도둑을 불러모으고 마카오로 불러 모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펩시는요, 금고털이 전문이고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역할입니다. 자신과 파트너인 뽀빠이를 배신했던 마카오박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기 위해서 다이아를 훔치는 거대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뽀빠이 역할의 이정근입니다. 뽀빠이는 이제 도둑들 중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도둑놈인데요. 근데 가장 머리가 안 좋은 도둑놈인 것 같아요. 결과가 굉장히 참담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니콜 역할을 맡은 전지현입니다. 예니콜은 줄타기 전문 도둑이고요. 메인 예고편이나 이런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비주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전반상 제가 많은 부분을 채워나갈 것 같아서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북측은 막내 잠파노 역할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제가 맡은 잠파노는 그 도둑들 중에서 가장 낭만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도둑이지만 굉장히 뭐 계산도 하지 않고 네, 사랑하는 여자에게 다 밀어줄 수 있을 만큼 네,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죠. 네. 네, 영화 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연하 배우와 사실 작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키스 씬도 사실 처음인데 김수현 씨하고 하게 돼서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근데 뭐 또 심지어 연하니까 제가 또 그동안 아꼈던 그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첫 키스인데 김수현 씨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흡족했고요. 그래서 제가 수현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혹시 처음이니? 하고요. 근데 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듯한 기분은 들었지만 네, 재밌었습니다. 예. 그 작년 한 해를 정말 실제로 100명 넘는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
엄청난 양의 땀 흘리면서 열심히 즐겁게 촬영했어요. 영화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저희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는 거 그리고 모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정말 도둑들이 큰 성과를 이뤄서 계속 시리즈로 나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고요.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관객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측. 예, 우측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측. 하나, 둘, 셋! 아이, 감사합니다.